일단 끓여서 끓은 다음에 고등어 통조림을 넣어야지. 고추를 듬성듬성 요리, 이건 국이 다 거의 끓을 무렵에 청양고추를 넣어야지. 벌써 끓네. 이게 무에서 이제 물이 나오고 단맛이 나오니까, 물이 처음에 넣었을 때도 더 많아요. 이런 상태에서 고추 좀, 고춧가루 좀 넣고 비린내가 나지 말라고 조선된장 이걸 좀 넣으면 좋아요. 그다음에 통조림을 지금 이때 딱 넣으면 비린내도 덜 나고 좋더라고요. 뭘 찬물에 막 넣으면 비린내가 나서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뭐 먹을 때 조금씩 데워서 먹으면 되거든요. 혼자서 이걸 뭐다 먹을 수 없는 분량이니까 그냥 먹을 때뭐 데워가지고 좀 절여서 먹으면 돼요. 여기는 이제 풋고추 잘란 거 요것만 이제 좀더 있다가 거의 요리 마지막에 좀 넣으면 돼요. 이게 통조림 하나에, 펭귄 통조림 하나에, 195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, 이, 요, 냄비 한 솥에, 통조림, 이제 2,000원 안 하는 거, 이 1950원짜리 통조림 하나 넣고, 그 다음에 무 있는 거뭐 넣고, 김치 있는 거 넣고, 뭐 그렇게 국거려 나면, 이거 한, 4끼 정도, 4끼, 5끼 정도 식사를 할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반찬값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. 뭐 기껏 해봐야 뭐 이거 뭐 재료비 다 해서 한뭐 4천 원? 예, 그 정도 하면 한몇끼 정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뭐 쌀하고 다 해서 한 5천 원 정도 아래로 해서 하루씩 세 끼를 때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돈을 적게 벌면 돈을 적게 쓰면 돼요. 굳이 뭐 식당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요리를 시켜서 뭐 많이 먹을 필요도 없잖아요. 음식은 뭐 소식하면 더 좋으니까. 그리고 반찬은 뭐 여러 가지 뭐다
많이 먹을 필요도 없어요, 사실. 뭐 한두 가지만 하면 뭐 김치하고 이런 이제 뭐 국 정도만 있으면 밥 먹는데 뭐 아무 지장이 없어요. 그리고 이 무를 이제 빚어서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어요. 저는 뭐 어떤 국보다 이런 게 맛있더라고요. 이제 밥도 다 끓어가네요. 이 스프는 뭐 하나 넣을까 말까 하다가 뭐 김치를 넣었기 때문에 김치하고 조선 된장을 넣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안 넣어도 간이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뭐 간을 뭐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아니고 뭐 대충 그렇게 해서 뭐 해서 그냥 먹어요. 심심하게 짜지 않게 먹는 게 건강에 더 좋으니까요. 간을 한번 볼까요? 조금 싱겁네요. 라면 스프를 하나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라면을 끓일 때, 라면 두 개 끓일 때 라면 스프를 두 개 다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. 하나만 넣어도 충분하니까. 그래서 라면 끓여 먹다가 이제 그 스프를 하나씩 하나씩 절약해가지고 이 국 끓여 먹을 때, 뭐 간 맞출 때 이럴 때 뭐 넣어 먹으면 편리하고 괜찮아요. 뭐 라면 스프 맛이 좀 나긴 하는데 뭐 그런 데도 괜찮아요. 네. 이건 뭐 제가 혼자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먹던 숟가락으로 넣어서 맛을 봐서 뭐 이건 관계없어요.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제 먹을 때는 제가 맛보던 숟가락을 다시 넣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으로 고추 이제 썰은 거를, 고추는 이제 비타민이 많으니까 좋아요. 이렇게 이제 거의 요리 마지막에 넣어줘야지. 너무 일찍 넣으면 이 식감이 없어지더라고요. 지금 이때 요게 이제 딸랑딸랑 그러면 이때 불을 끄면 돼요. 그러면 이제 놔두면 저절로 이제 뜸이 들어요. 너무 빨리 불을 끄면 또 밥이 설익고 이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 끓었어요. 이렇게. 맛있게 요리가 잘 된 것 같네. 무가 더 시원하니까 무를 많이 넣어야 돼. 뭐. 아침에 이 정도 하면 충분하죠, 뭐. 시간이 지금 없어서 빨리 원래는 김이 다 빠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아침에 지금 역으로 순천 역으로 사람을 태우러 가야 돼서 시간이 없네요. 그래서 오늘은 빨리 아침을 빨리 먹고 가야 돼요. 밥이 잘 됐나. 지금 밥이 이렇게 돼 있네요. 네. 아유. 밖에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어마어마해요. 지금 눈이 와가지고
맛있네.